뭐하고 있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제가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그거를 지금 단계에서는 저 혼자 막 이렇게 디벨롭할 수가 없거든요. 제 직속 상사와 뭔가 이렇게 또 더 많은 디스커션을 해서 프로젝트 시작하기까지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 잘 안 거쳤어요. 그래서 오늘 미팅이 있다고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노티피케이션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금 상사를 쪼았습니다. 오늘 이거 프로젝트 더블 체크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방금 이제 2시 미팅을 잡아주셨어요. 그래서 2시 미팅을 준비할 겁니다. 준비할 것도 없어요. 그냥 저번 영상에도 봤듯이 그냥 들어가가지고 아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그냥 익히는 거기 때문에 제 마음이 좀 빠른 건지 저는 딱 들어갔을 때부터 막 할 줄 알았는데 지금 나는 이렇게 일을 안 하고 있는데 과연 월급은 제대로 나올 것인가 이렇게 일 안 하는데 월급 받는 것도 조금 미안해지는 것 같고 잘하고 있는 거 맞나? 누군가 좀 알려주면 좋으렴. 네 저는 지금 화요일 모든 미팅을 마쳤고요. 제가 월요일에는 막 할 일이 없다고 레코딩을 했잖아요. 근데 딱 그 영상 찍자마자 미팅이 잡혔는데 할 일이 따다다닥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정리를 하자면 일단 저는 매주 금요일마다 3개의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냥 학교로 치면 3개의 조별 과제를 발표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30분씩 새 프로젝트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프로젝트는 이 마케팅 팀들에게 제가 석사 과정에서 참여했던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30분 동안 브리핑하는 프레젠테이션이에요. 이렇게 지식을 전달하는 차원에서 프레젠테이션 하나 준비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제가 지금 맡은 프로젝트에 관한 프레젠테이션이에요. 금요일날 제가 일주일 동안 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는 거예요. 데이터 다루는 작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모르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매니저와 이제 미팅을 셋업해가지고 만나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물어볼 때마다 너무 새로운 걸 많이 얻게 되니까 할 일이 막 계속 쌓여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약간 좀 멘붕인데 오늘 화요일이 되니까 좀 달라진 건 뭐냐면 매니저나 시니어 매니저나 다른 코워커들이 미팅을 셋업을 하고 제가 참여하는 입장이 됐다면 이제 2주차에서는 제가 직접 미팅을 셋업을 하고 저희 시니어 매니저와 매니저를 인바이트하는 미팅 한번 셋업해보라고. 그래서 저는 지금 미팅 셋업을 가고 있어요. 미팅 셋업도 처음 해봐가지고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2주차가 되니까 뭔가 주도적으로 네가 프로젝트를 맡아서 한 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뭔가 권한을 넘겨주는 듯한 느낌이에요. 저는 금요일이 좀 무섭네요. 미팅 시간도 제가 원하는 시간으로 셋업하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시스템에 들어가면 다른 코워커들의 미팅 시간도 쫙 알 수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언제 미팅이 있고 언제 그러는지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해야 합니다. 아직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멘붕이에요. 제가 금요일까지 이걸 다 해낼 수 있을까? 일단 미팅을 셋업하고 오겠습니다. 안녕. 아까 어디로 들어갔지? 미팅 셋업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가 아닌가? 아닌데 여긴데. 아니 메일은 보냈는데 링크를 안 보냈어. 아니 그리고 알고 봤더니 저는 제가 저 혼자 인턴이에요. 저는 분명히 인터뷰 볼 때 파이낸스 데이터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인사이트가 많이 없을 거라고 언급을 했는데 저의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파이낸스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예요. 지금 들으면서도 막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매니저한테도 아 파이낸스 데이터가 내가 처음이라 얼마만큼의 인사이트를 내가 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은 해보겠지만 내가 엄청난 걸 발견할 수 있을까? 그냥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좀 걱정된다. 근데 매니저가 너한테 막 그렇게까지 엑스퍼트한 거를 원하는 게 아니다. 자기네들이 엑스퍼트한 걸 원했으면 전문가를 하이어했지 널 하이어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너의 시각을 보고 싶었을 뿐이지 자기네들이 놓치고 있는 너의 시각을 보고 있었을 뿐이지 그렇대요. 지금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오늘도 패키지가 도착을 했습니다. 이거는 곰돌님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영양제를 보냈다고 해서 뜯는 중입니다. 제가 사실은 영양제랑 영양제는 진짜 잘 먹는 편이거든요. 오,
뭔가 30대가 되니까 체력이 진짜 안 돼요. 비타민이나 이런 거 되게 잘 챙겨 먹는데. 이게 뭐지? 맞는데? 힘내라고 보내주셨어요. 어? 이거 뭐지? 요런 게 하나 있고요. 이 박스가 하나 왔습니다. 뭔가 케이팝 푸드? 한번 열어볼게요. 우와! 이거 소스예요. 케이팝 소스. 코리안 칠리 소스. 그 다음에 얘는 김치 마요 소스. 아 이거는 집에서 치킨 만들어 먹을 때 그 위에다가 뿌리는 소스. 이거는 샐러드 먹을 때 먹는 소스. 덮밥 같은 거 위에다 쭉쭉쭉쭉 해서 먹는 거. 제가 사실은 밖에서 거의 안 사 먹고 집에서만 밥을 해 먹거든요. 다음번에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파케지는 보겠습니다. 보내주셨구나. 이거는 진짜 제가 추천해요. 이거 광고 제가 하고 싶어요. 제가 진짜 한국에서부터 먹었던 영양제인데요. 오쏘물 이뮨이에요.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오쏘물 이뮨. 그리고 여기 안에가 액상이고 알약이 여기 두 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이거 하나만 먹으면 다른 영양제는 안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아프다 그러면 이 영양제 꼭 추천하거든요. 이거 보세요. 한국에서 시험 준비하고 막 이러면 체력이 너무 딸리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요거 먹었습니다. 독일 비타민이라서 이게 한 팩에 되게 비싸게 팔아요. 한국에서는 정말 비싸게 팔면 12만원 정도 팔고 좀 할인하면 7만원, 8만원 이 정도에 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한 달치거든요. 이거만 먹으면 한 달 동안 약간 부스팅되는 느낌? 몸이 되게 부스팅되는 느낌.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는 시험 준비할 때 꼬박꼬박 챙겨 먹었었거든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일 때문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런 알약이 두 개가 나와요. 이 알약을 드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알약 있고 이걸 딱 짜잖아요. 약간 진득한 비타민이 들어있어요. 이거를 다 마시면 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활기차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금요일까지 발표 3개를 준비해야 돼서 굉장히 바쁘고요. 제가 이거 말고도 다른 일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되게 지금 잠을 많이 못 잔 상태예요. 수요일이랑 목요일은 아예 미팅 같은 게 안 잡혀 있어요. 제가 필요하면 잡는 거고. 그래서 미팅 같은 거 없는데 오늘 왜 이렇게 차려입었냐. 갑자기 회사에서 인터내셔널 우먼스 데이라고 테라다인에서 이제 연합 그룹 같은 게 있대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조금 직급 높으신 분들이 어떻게 테라다인 안에서 커리어를 쌓아왔는지 여성 리더로서 어떻게 앞으로 커리어를 쌓아나가는지 얘기를 해주는 뭔가 이런 미팅이래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일하느라 바빠가지고 웬만하면 참여 안 하고 싶은데 이런 데 들어가면 뭐 네트워킹도 가능한 거고 나중에 제가 원하는 직책 있을 때 아 이분한테 뭔가 그때 만났었죠 하면서 이렇게 컨택도 가능할 것 같아서 참여할 예정인데 너무 바쁜 날은 안 하고 싶어요. 네 지금 대기 중입니다. 그래서 아 오늘 아침에 처음으로 이 타임 카드라는 걸 제출을 했어요. 타임 카드는 뭐냐면 내가 일한 시간을 이제 적어서 내면 그 시간대로 이제 주급이나 바이 위클리로 이제 페이첵이 나오는 건데 오늘 처음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하루에 아 이만큼 벌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뿌듯해서 오늘도 열심히 일할 예정입니다. 시간이랑 금액이 찍히는 걸 봐야지 뭔가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힘들더라도 열심히 하자 라고 약간 마음을 다졌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지금 9시는 시니어 매니저랑 다른 사람들한테 발표를 하기 전에 발표 양식이 맞는지 헤어다인에 맞는 형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식대로 제가 준비한 것들에 대해서 좀 미리 저의 사수로부터 피드백을 받고 고칠 게 있으면 그 사이에 고치기도 하고 어떤 내용들을 제가 찾았는지 다시 한번 피드백을 받으면서 3시까지 내용을 수정을 해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네, 일주일이 되게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아요. 이게 처음으로 제가 발표를 하는 거고요. 일주일 동안 시니어 매니저랑은 만날 기회가 거의 없어요. 이번 주는 전혀 한 번도 만나지 않았고 일을 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많이 준비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매니저랑 제가 프레젠테이션 뭐 할 건지를 한번 리뷰를 하는데 매니저가 저한테 데이터를 좀 잘못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펑션은 다 똑같지만 데이터를 좀 잘못 받아서 10시까지 쪽 데이터 업데이트하고 애널리틱 하는 거를 조금 더 준비를 했습니다. 빡센 하루네요. 오늘 아침 완전 일찍 일어나서부터 일을 했기 때문에 미팅이 끝나면 미팅 노트 작성을 한 후에 퇴근을 하지 않을까? 아, 4시 반에는 칼퇴를 할 예정입니다. 어제도 막 새벽까지 보고 있고 왜냐면 제가 파이낸스 데이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아무래도 되게 쉬운 것 같은데 제가 계속 헤매는 게 있었어요. 어쨌든 매주 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하고 분석 다시 디벨롭하고 그러는 중입니다. 저는 미팅.